동영상이 아니고요. 비디오 대상에 비치지 않고 싶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못지않다는 것은 비디오 대상에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동사가 명사를 뜻할 때와 형용사가 명사를 뜻할 때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번 정류장은 전관 농협 기업 지점입니다. 다음은 한진 해노로입니다. 전관 신진과가 개원했습니다. 치의학 박사 이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전관 신진과 임플란트는 전관 신진과 한마디어 사이트 신약국 합친 전관 신진과 727-6767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이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으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체인계가 오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2도, 광주 30.4도, 대구 24.5도 등으로 하체인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고요. 한진 해모로입니다. 다음은 계룡 르슈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거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로에서 사고 철라니까 전방 상황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이후 접촉상태부터 강일까지는 굉장히 많아 답답합니다. 충청 이남에서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 경부선 수원 방향으로 화산 분기점과 옥천 사이로 10여km 이상 걸리고요. 서해안선 이번 정류장은 계룡 르슈빌입니다. 다음은 전관 주민자치회관입니다. 답답합니다. 한편 평택제선선 평택대교는 안천전환으로 1차로 사고 연속으로 줄여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이렇게 도심 들어오는 차들이 늘면서 수도권 제일중앙에서도 일상에서 10km가 계약되고 3일 사이 10km당 2km는 편안한지점부터 단일 사이 지나가 불편해졌습니다. 정부에 내려올 곳에 소나기 예보가 되어있습니다. 주행 중 비가 오고 이번 정류장은 전관 주민자치회관입니다. 다음은 롯데캐슬입니다. 승객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